오늘 주제는 우리가 즐겨 찾는 먹거리인데요. 바로 소풍이나 나들이 갈 때 빠질 수 없는 음식, 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풍날 아침에 도시락을 싸고 있는 어머니 옆에 앉아 집어먹던 김밥 꼬투리의 맛을 어린 시절 최고의 별미로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같은 민족이라 그런지 북한 사람들도 김밥을 즐겨 먹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조선중앙TV는 최근 김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요. 방송은 여행할 때나 들놀이 갈 때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고 가정들에서 즐겨 만들어 먹는 음식의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밥은 속에 넣을 음식값만 준비되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으로서 사람들의 구미에 따라서 남새, 채소만 넣어서도 만들 수 있고 고기나 물고기, 그리고 다과를 함께 넣고도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을 토대로 추정해 본다면 북한의 김밥은 남한과 거의 비슷합니다. 김에 밥과 각종 채소를 넣어 돌돌 마는 형식이죠. 하지만 방송을 유심히 시청하다 보니 북한의 김밥은 남한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북한에서는 밥이 찰지도록 일반 쌀과 찹쌀을 9대 1의 비율로 섞습니다. 그리고 다 된 밥이 식기 전에 소금을 넣어 약간의 간을 맞춥니다. 남한에서는 그냥 일반 쌀로 밥을 지은 뒤 소금과 참기름 등을 넣는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속재료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한에서는 속재료가 다양합니다. 참치, 치즈, 김치, 돈가스 등 김밥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상대적으로 단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북한식 소고기 김밥에는 소고기를 비롯해 오이와 당근, 계란만 들어가는데요. 남한에서 김밥에 흔히 들어가는 단무지와 시금치, 우엉 등이 빠져있죠. 이런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김밥이 남북한 모두의 국민 먹거리라는 사실은 같은 것 같습니다. 북한 김밥을 맛볼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